21일 구청 본관에서 제29회 강남구민회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역대 강남구민대상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과 봉사로 따뜻하고 행복한 품격 강남을 만드는 데 기여한 구민에게 상패와 메달을 시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민대상을 비롯해 용감한 구민상, 효행상 등 9개 부문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으며 35년간 봉사활동으로 나눔의 삶을 실천한 기순환 씨가 구민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음으로 우러나서 37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이웃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열심히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았을 뿐인데 저 같은 사람을 추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니까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부모님 모시고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와 효행, 납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을 위해 헌신한 구민들이 있기에 품격 강남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강남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숨은 공로자들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